1월 5봉도는 국왕의 어떤 존재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1월 5봉도가 저거는 궁궐에 나가야 있는 그림인데 왜 저게 가정 TV에 와 있을까?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현대민화협회 사무국장 박승원입니다. 또 한 달이 지나서 4월이 되었네요. 자, 민화의 세계 1편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도 해주시고요. 또 그 덕분에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민화의 세계 1편을 하면서 제가 2편, 3편 이렇게 쭉 갈 건데요. 여기 민화의 세계에서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에 관련된 이론적인 바탕을 제가 읽어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거기 그 댓글 중에 한 분이 민화가 그럼 너무 기능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 민화가 예술이 맞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그냥 예술의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민화도 그림을 그리는 회화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고요. 또 저희가 저희 협회 자격증 관련해서도 문의가 많으셨는데요. 그거는 민화를 잘 그리는 자격증이 아니고 민화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지도사 자격증입니다. 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다고 응원의 메시지도 주시는 분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좀 더 이 민화의 세계를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쌓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화의 세계 두 번째 시간으로 민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꼭 한번 그리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죠. 1월 5봉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월 5봉도가 어떤 그림이신지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고궁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왕의 상징이라고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TV 드라마나 혹은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잘 봐주십시오.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더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월 5봉도 그 자체만으로 한번 볼까요? 8폭 병풍 형식의 1월 5봉도입니다. 자, 요 그림은 지금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8폭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8조각으로 나눠져서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림의 포스가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이런 1월 5봉도가 포스가 있으려면 이런 장면이 되어야 되겠죠? 네. 임금님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야 1월 5봉도가 정말 그 포스를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월 5봉도는 다른 말로 1월 5악도, 1월 권륜도 또 불리기도 하고요. 병풍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월 5봉병이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참석하는 행사 혹은 행차 혹은 왕이 죽은 후에 왕의 혼백을 모시거나 왕의 초상, 그걸 우리가 어진이라고 하죠. 예, 그 뒤에도 늘 1월 5봉도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그림은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경기전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입니다. 뒤에 1월 5봉도 보이시죠? 지금도 경복궁 근정전이나 창덕궁 인전전 그리고 덕수궁에도 가면 임금이 있는 용상 뒤편에 이 1월 5봉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월 5봉도는 임금의 앉은 자리 뒤편에 세워져서 국왕의 어떤 존재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시대 고유의 어떤 문화와 사상이 담긴 독특한 그림 양식입니다. 우리가 동아시아 국가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림에 또 그림을 통해서 국가의 여문을 담은 것은 이 그림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청나라 황제의 초상입니다. 뒤에 용이 그려져 있죠. 왕을 상징하는 그냥 그림입니다. 그 외에 지금 일본의 지금 모모야마 시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초상입니다. 초상화 뒤에 그냥 산수가 그려져 있고요. 뭐 때로는 가문의 뭐 표시나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1월 5봉도가 항상 왕의 뒤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월 5봉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오봉도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 때부터 최초로 그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의 건국은 원래 고려시대의 장수였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며 고려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세우는 명분이 필요했고 또 그 왕권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계는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조선 팔도의 명산 대첩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1월 오봉도와도 근접하게 관련이 있는 진안 마이산입니다. 마이산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1월 오봉도에 있는 산과 모양이 좀 비슷하죠? 그 마이산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에 이제 도인이 꿈에 나타나서 금척을 주면서 이 금척으로 장차 사만의 강토를 헤아려 보라라고 하면서 금척을 주었답니다. 그런 설화를 우리가 태조 2년에 7월 간습도감에서 정도전이 몽금척요라는 가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지금 녹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건국에 이 마이산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어떤 일설 하나에 보면 남해 보리암 가보셨죠? 보리암이 있는 거기 산이 금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금산은 우리가 금이라고 하면 쇠금자를 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비단금자입니다. 이거 역시 태조 이성계가 금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꿈에 또 이런 비슷한 꿈을 꿨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면 이후에 이 산을 비단으로 덮어주겠다라고 해서 왕이 된 이후에 쇠금에서 비단금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 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산이 되겠죠. 자, 다음 또 하나는 시경이 이제 가사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시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흔히들 우리가 사서삼경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고전입니다. 태어나서 사서삼경은 좀 읽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읽으셨나요? 저도 아직 못 읽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시경에 보면 그 천보라는 시가 나옵니다. 이 시는 중국이 최초이면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 가사집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그 시와 노랫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천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보면 굉장히 시가 깁니다. 또 정말 그게 좀 흘러간다 싶으시면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시경의 천보라고 시를 치면 거기에 이제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보시면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고려의 그 불교를 이어받지 않고 유교를 국교로 삼아서 나라를 체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또 유교는 왕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천일합일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1월 오봉도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의 내용을 살짝 보자면 자, 그 안에 그 단어가 아홉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아홉 가지 단어가 1월 오봉도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시 앞구절에 나오는 단어 산, 부, 강, 능, 그리고 천 이렇게 다섯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다섯 가지는 하늘이 내린 왕을 보호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1월 오봉도에 녹아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네 가지, 통치자가 어떤 자신의 미덕을 실행하는 법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달이 나옵니다. 달은 초승달에서 점점 차올라서 보름달이 되죠. 그 이후에 매일 아침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 그리고 남산은 그 산은 우리가 십장생에도 나오죠. 예, 무한한 장수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소나무. 이 소나무는 다름 아니라 자연의 어떤 그 상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자연의 일상이자 불변의 법칙이죠. 그래서 1월 오봉도의 이 다섯 봉오리는 우리가 보호와 관련된 네 가지 종류의 산, 그 다음에 미덕과 관련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오봉도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산,
강물, 해, 달, 소나무 등 어떤 영원을 상징하는 자연물까지 같이 등장을 시켜서 왕의 덕을 칭송하고 또 왕의 축복을 기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왕이 하늘의 뜻에 맞게 다스리면서 나라를 태평성대로 누리게 된다라는 뜻으로 왕의 위상과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무궁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뜻이 많이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5봉도의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뚝 솟아있는 다섯 개의 바위 보이시죠? 네, 이 다섯 개의 봉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우리가 보통 음양오행이라고 해서 우주의 원리라고 하죠. 거기에 1월이 음양이라면 5봉은 오행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오행은 무엇일까요? 예, 거기는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해서 또 이것은 우리가 다섯 방위와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섯 방위는 동, 서, 남, 북, 중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를 산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5대 명산 무엇이 있을까요? 자,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산,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금강산, 서쪽으로는 묘향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지리산, 북쪽으로는 백두산. 그래서 그 다섯 개의 산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산하고 산 사이에 지금 폭포가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물은 달에서부터 흘러내리고 해에서부터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뜻이 풀이되고 있고 또 임금이 내리는 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폭포가 흘러내려서 산 아래에 이렇게 지금 물보라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물보라 파도는 파도의 조자와 조정의 조자가 음이 같은 동음이어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화나 동양화에는 보면 이렇게 음이 같은 것을 차용해서 상징으로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파도는 조선시대의 왕에 앞서 조정의 대신들이 모여서 정사를 논의한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물 앞에 소나무 보이시죠? 소나무는 붉은 이제 둥치가 아주 붉게 보이잖아요. 붉은 적성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성스럽고 귀하게 생각했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대표격으로 그 자리에서 서 있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물 소나무 밑에 파도 밑에 거기는 우리가 동심반원형의 물결무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이건 바다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 산의 계곡에 있는 돌이다 라는 말도 하시고 하여튼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5봉도의 그림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색조는 굉장히 진하게 칠해져 있지만 거기가 사물의 원색을 살리고 있습니다. 해, 달, 그리고 나무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유독 바다만 이렇게 파란색이 아니고 예, 고동색으로 나올 리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산 아래 부분과 물결 중간중간에 있는 포말이 있는데 그러면 물이 고동색이라면 포말도 고동색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구비는 1월 5봉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그 답을 해석해서 전개해 나가는데 좀 지속적으로 아직도 연구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이 그림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림 한번 보시죠. 네. 1월 5봉도의 특징은 그게 병풍만 있을 때 완성되는 그림이 아닙니다. 왕이 반드시 앞에 앉아 있어야 완성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재사상 때문입니다. 삼재사상, 오늘 처음 하는 얘기 아닌데 네, 우리가 미나의 세계 1편에서 보시면 조자영 박사가 이 삼재사상에 꼽히셔서 그래서 책도 쓰시고 민속학도 하시고 민학도 하시고 굉장히 그림도 많이 모으시고 했던 게 그 사상이 바로 이 삼재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삼재 사상의 관점에서 천, 지, 인 중에서 1월 오봉도는 천과 지만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풍 앞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천, 지, 인, 삼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의 존재는 어떤 인간 세상과 우주의 세계를 매개해주는 역할, 하나로 통일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풍 앞에 왕이 앉아있을 때 모든 우주의 새 바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재라고 하면 석삼자 아시죠? 석삼자인데 결국 천지, 그 다음에 인자가 중간에 가로 세로 앉아있으면서 그게 왕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1월 오봉도는 굉장히 많은 우주의 원리 또 여러 가지 철학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평화롭고 또 조화롭게 꾸려나가겠다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어떤 통치 이념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의 시대로 한번 돌아옵시다. 지금의 시대는 왕도 없고 우리가 궁궐에서 살지도 않습니다. 디지털과 AI 시대 덕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또 데이터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천지인이다, 삼재사상이다 뭐 그런 의미가 현대인들한테는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월 오봉도는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특히 미나 초심자들이 꼭 그려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을 부합을 해서 저희가 한국현대미나협회에서 대형 1월 오봉도를 그렸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떠신가요? 예, 그 그림 잘 보시면요. 이렇게 중간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었죠? 네. 2015년에 저희가 사단법인 창립협회전을 했을 때 협회 창단회원 50명이 1월 오봉도를 한 조각씩 맡아서 그렸습니다. 총 50조각으로 그림 조각 하나가 33cm였으니까 3m가 훨씬 넘는 대작이었습니다. 지도해 주시는 우리 운영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밤새워서 그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은 TBC 방송국 사장 접견실, VIP 접견실에 있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들의 명단도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인증샷 한번 보시죠. 자, 그때 그런 사진들을 단지 지금 와서 찾기가 거의 한 7, 8년 전 사진이라 지금은 찾기가 조금 힘들어서 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도 한번 봐주시죠. TBC 방송국에 그 그림이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2018년도에 경북 도청의 도지사님께서 우연히 그 협회 그림을 보시고 아, 너무 뜻이 좋고 그림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50명의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다시 50명의 1월 오봉도를 대작으로 그려서 그거를 우리가 경북도청의 도지사님 집무실 방 앞에 걸었습니다. 예,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참여했던 분들의 명단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월 오봉도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1월 오봉도에 대해서 저는 좀 새롭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1월 오봉도를 가지고 드레스도 만들고요. 뭐 또 집집마다 1월 오봉도가 걸려있는 집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런 1월 오봉도가 저거는 궁궐에나 가야 있는 그림인데 왜 저게 가정집에 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특히 그 가정에 이렇게 1월 오봉도가 걸려있다면 딱 그 앞에 자녀를 딱 앉혀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두세요. 뭐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압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나서 1월 오봉도의 훌륭한 기운을 받아서 훌륭한 인물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좀 여러분들 그 1월 오봉도를 한번 그리실 때 그 다양한 그림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그 이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아 1월 오봉도에 이런 뜻과 이런 사상이 들어 있었구나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미나의 세계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매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림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1월 5봉도는요, 대구신문에 제 이름을 치시면 1월 5봉도와 관련해서 제가 글을 2020년 7월에 썼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오늘의 원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나의 세계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